안녕하세요. 아이돌 모시기의 규택, 채원, 한솔입니다. 킹덤2 3화에서 2차 경연 커버곡 대결이 시작됐는데요. 두 번째 순서였죠? 이달의 소녀 같이 만나볼까요? 지금까지 이달소가 해왔던 컨셉들이 시스타의 이 청량미랑은 약간 반대 느낌이 많았었거든. 그래서 더 기대됐던 거였지. 이번에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을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올까? 어떻게 새로워? 새로운 매력 당연히 뿜어져 나오고, 이번에 새로운 뮤지컬이 하나 나왔거든. 뮤지컬 쉐이키. 소심한 소녀들의 자신감 회복이 좀 주제인 것 같더라고. 무대를 하면서 이달소 멤버들의 어떤 행복한 이런 표정들도 너무 보기 좋았고, 해피바이러스를 좀 전해주는 무대가 아니었나. 뮤지컬 쉐이키스 찬찬히 보자면 일단 세트가 너무 예뻐.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 뮤지컬 세트처럼 막 꾸며져 있는데 그 색감에 멤버들이 안 죽네. 너무 막 통통 튀고 너무 예쁜 거야. 맨 처음에 등장한 게 이브잖아. 근데 어떤 잘생긴 남자가 들어오는 거야. 이브가 이렇게 손을 뻗더라고. 약간 첫눈에 반한 듯이. 근데 그 사람은 딴 여자를 잡고 나갔다. 그때 실망한 이브가 너무 귀여운 거야. 실망한 이브를 볼 수 있다며. 나도 좀 이브를 거절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 어머, 감히? 어머. 감히? 감히? 어머. 이 실망한 이브 뒤에서 3명의 멤버가 나오더니 이브를 무대 한가운데로 데려가. 컨셉상 약간 오놀 아놈이었나봐. 놀 줄 아는 놈이었나봐. 근데 여기서 약간 설정 오류가 있었던 게, 이브가 춤을 못 추는 척을 하더라고. 세상에. 이게 못 추는 척을 하려고 해도 이 몸에서 춤을 잘 추는 게 드러나. 이 춤 있지. 이건 너, 이건 아니고. 너랑 느낌이 우리가, 너무 다르잖아. 우리가 갔으면 잘 살렸을 텐데 못 추는. 아까 그치, 우리가 갔으면 완벽했지. 그치, 그치, 그치. 특히 이번 무대는 좀 돋보였던 게, 우리가 12명이잖아 이달의 소녀들이. 이 소녀들을 반으로 딱 나눠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옷으로 한 번 더 찍어줬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확실하게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야, 이 인물은 이런 인물이구나, 이 인물은 또 이런 인물이구나, 이런 게 난 잘 보여서 되게 좋았어. 그렇게 1절이 시작됐는데 가사가 너만을 유혹하는 춤이야. 근데 그때 김리비가 너무 소심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나리나리 날라리 바로 야유를 보내더라고. 근데 그 소심함을 뭘로 표현했냐면 다들 안경을 썼어. 그 중에서도 현진이가 안경 쓰고 카메라 딱 바라보는데, 아 다음에 안경 한번 더 써주세요 제발.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귀여운 소심한 소녀들이 답답했는지 우리 나루라리 언니들이 또 와가지고 안경을 탁 벗겨주더라고. 네. 그때 첫 번째 변신이 시작된 거지. 이제 후렴이 됐는데 안경은 벗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했어. 그거를 6명이 상반되게 표현하는 게 난 너무 좋더라. 희진이의 경우 너무 당차고 막 자신감이 넘쳐. 근데 하슬이는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 넘기면서 소심하게 이제 안무를 하는 거야. 이런 디테일들이 나는 너무 좋았다. 1, 2절이 완벽한 대칭이더라고. 내가 써봤어. 1절에서는 놀소, 놀놀소 순서대로 봤는데. 놀이 뭐야? 2절에 노노라 너, 노노라 너, 노는 거야. 소, 소심한 너. 왜 말 끊어? 2절 얘기해야 돼. 2절에는 소, 놀, 소, 소, 놀 순서대로 파트를 맡은 거야. 아니, 대칭을 이뤘다고. 아, 1, 2절이. 아, 그럼 훌륭하지. 그리고 안무를 굉장히 많이 바꿨잖아. 개인적으로 최애 파트는 축 파트인데, 요 댄스랑. 이거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웨이브한테. 되게 방금 상모도 이거 요거 약간 짱구 삼바 알아? 아, 잘하잖아. 잘해? 제가 시키는 거야. 제가요? 그 다음에 랩 파트가 시작됐는데, 원래 원고에서는 보라가 되게 상큼하게 잘했잖아. 이번에 이달소도 너무 그걸 잘 살리더라. 여진이랑 보원이 과즙이 팡팡 퍼지면서 너무 잘해줬고, 중간에 비비도 이렇게 껴주면서 셋이 너무 예쁘게 잘 보였다. 근데 우리 해는 그런 상큼 랩도 본인만의 카리스마로 딱 소화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추의 슬라이딩 파트. 아, 슬라이딩. 슬라이딩. 그 긴 테이블을 컨베이어 벨트 바꿔놓은 거야.
천을 당겨가지고 너무 기발하다니까. 그리고 2는 누워서도 놀지 않아. 그니까 아 진짜? 완전 안정적으로 자라더라. 아까 1절에서는 우리 소심 6인방이 안경을 탁 벗으면서 변신을 했잖아. 2차 변신으로 옷을 착 갈아입는데 현진이 옷 찢는 거 봤어? 와 진짜 무슨 마술 같아. 오 진짜. 그러면서 옷을 던지는데 진짜 뮤지컬 보는 거 같았고 그리고 또 진솔이가 침을 이렇게 돌리는 소품 활용까지 정말 좋았다. 그리고 옷까지 갈아입으면서 2단 변신을 마친 후라는 거를 멤버들이 너무 잘 표현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사랑스럽게 연기를 하는 거야. 일단 우리 2부 보시고요. 희진이도 보시고요. 하슬이도 보셔요. 아.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2절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변신을 5명밖에 안 해. 한 명이 변신을 아직 안 하는데 바로 고원이. 고원이가 추의 코칭을 받아서 2단 변신을 시도해. 난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짧은 시간에 촥촥 옷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변신을 하는지 이거 사전에 연습 진짜 많이 해야겠지. 아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댄브가 이어지는데 둘씩 둘씩 커플 댄스를 추더라고. 역시 우리 멤버들 합이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마지막 3단 변신 우리 김리비가 이렇게 왕관을 쓰는 동작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벗어던진 옷으로 약간 회오리를 치면서 완벽한 환골 탓대. 답답했던 옷을 벗어던진다는 것하고 그 옷들을 이용해서 마지막 변신을 한다는 게 이달도가 약간 그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이 있었잖아. 그런 거 우리 다 벗어던질 거야. 우리 자신감을 되찾을 거야. 이런 따부짐이 느껴졌다고. 따부짐. 너무 감동. 3절은 그냥 페스티벌이야. 특히 또 효린의 그 엄청난 고음 파트를 우리 김리비가 너무 훌륭하게 해줬다. 근데 1, 2절은 원곡하고 춤이 아예 달랐었잖아. 근데 3절 이 페스티벌에서는 원곡 춤을 그대로 하더라고. 요거 요거 알지? 메이키라우로 이렇게 막 흥이 폭발하는 와중에 아는 춤이니까 따라하게 되고 이런 구성이 너무 좋다. 이달의 소녀 쉐이키 키포인트 체크 들어갑니다. 우리 체리랑 추가 2부 어깨 비트에 맞춰서 톡톡 치는 장면이 있거든. 그리고 락킹 댄브 그리고 올리비아의 쉐이키 너무 멋있었어. 우리 비비의 shake it, oh shake it, shake it, oh shake it. 진솔. 아 진솔이 예뻤지. 베레모가 저렇게 잘 어울리지. 아 진짜. 우리가 쓰는 약간 좀 빵떡이잖아. 저는 이제 육군. 아 육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체리 가성이 너무 매력적. 그럼 계속해서 킹덤2 리뷰와 이달의 소녀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킬링 파트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